이 노래가 얼마 전에 너 서울 가고 아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저 혼자 점심 먹는데 갑자기 생각났어. 불러보니까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불후의 명곡에 조통달 조관우 조관우 아들 삼보자가 나왔어. 조관우 아들은 피아노 치고 이 노래를 하는데 왠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. 원래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 노래인데 그날 다 그랬어. 그래 혼자 라면 먹다가 그 라면 다못 먹었는데 니그톡으로 엄마 밥 먹어 밥도 안 먹어서 묻더라고. 다 먹었다 말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어. 그 라면 튀김 부르고 다못 먹고 혼자 노래를 몇 번이나 불러봤는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다음에 한번 불러봐야지 하다가 그날에 옛날 자장가들이 생각나서 이것저것 불러봤는데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 부르니까 노래가 나오더라고. 그것도 참 신기하지. 그 옛날에 머릿속에 있는 게 그게 잠재식이 있나 봐. 부르니까 되더라고.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부르니까 되더라고.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보려고 하나씩 한번 불러줄게. 너도 이제 애기 놓으면 자장가 열심히 불러야 될 거다. 근데 엄마는 노래를 불러보니 목소리도 많이 변했고, 그래도 지금 엄마가 제일 젊잖아. 엄마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의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니까.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래 한번 불러나 보는 거지. 듣다가 어색하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. 그래도 남겨놓으려고. 근데, 크카랑카랑하던 목소리를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조금 더 있으면 할매가 되면 목소리가 더 할매가 되면 목소리가 다안 나오겠지. 그래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볼게. 은동 엄마 딸 사랑한다 사랑해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따가 잘안 되지. 그래도 사랑해 사랑합니다.